우와. 카스텔라에다가 딸기 크림 바른 거랑 똑같아.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오늘은 딸기빵에 요런 빵을 먹어볼 건데요. 이름은 행사상품이라는 게 되어 있어서 모르겠고요. 아! 핑크빈의 딸기 카스텔라래요. 이런 빵이고요.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냄새는 딸기 냄새가 엄청 좋아요. 먼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에 이렇게 뒤에 스티커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다가 넣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입에 좀 싸가가지고요. 아, 맞다. 입가심을 먼저 해야겠죠. 입가심은 우유를 할 거예요. 우유를, 아이고, 한번 우유를 한 모금 마시고,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유를 따랐고, 냠냠이, 우리 구독자님들 아니, 아니라. 마셔보겠습니다. 맛있고요. 이제 요 빵을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아니, 그런가. 우와. 카스텔라에다가 딸기 크림 바른 거랑 똑같아. 목이 말라니까 일단 한 입. 소름이 생겼네요. 저는 우유 먹으면 소름이 많이 생겨요. 안녕하세요. 이건 잠깐 옆으로 두고 이거를 한번 뜯어보고 다시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과연 뭐가 나올지. 진릴라 나왔어요. 보시면 이게 진릴라거든요. 보이시나요? 진릴라. 나왔고요. 한입더 먹어보겠습니다. 입한끼 맛있어요. 사람마다 취향은 다르겠지만 제 입맛에는 맛있어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먹방이나 재밌는 놀이 영상으로 만날게요. 안녕!